사실은 이제 선생님은 1970년대에, 72년? 예, 네, MBC 성우. 네, 되셨잖아요. 공채로. 뭐 10년 넘게 왜 성우 얘기를 걸으셨는데. 네. 근데 뭐 성우뿐만 아니라 딸이었고, 아내였고, 엄마였고, 손녀였고, 또 성우였고, 뭐 등등이잖아요. 제일 어려웠던 직업이 뭐였어요? 매 순간이 어려웠어요. 아. 참 힘들었지만 예. 감사로 살아봤죠. 왜냐하면 더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교통사고 딱 났을 때도 버스가 저희 차를 착 치고 가는 거예요. 내릴 때 제가 네. 딱 보니까 약간씩만 다 그렇게 됐어. 운전기사한테 여자가 내리니까 기사님이 막 이러려고 벌써 이러고 내리시는 거야. 나는 지금 방송이 늦었는데, 그런데 제가 딱 내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도 너무 감사하다. 안 다친 게 얼마예요. 그럼요. 내리면서, 어머,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기사님이 미친 여자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된줄 알고. 근데 그때 드라마 많이 찍을 때니까, 낯이 익긴 보셨군요. 한데, 목소리도 귀에 있고. 뭐가 평범한 아줌마하고 네. 틀리긴 한데 헛소리 하니까 이 미친 여잔가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쳐다봐요. 그래서 어머 안 다치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다쳤으면 어떡할 거예요? 더 많이 사고 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자, 보험회사 부를까요? 어머머. 그리고 제가 돌아서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동안 유지하는 비결이 긍정과 네. 감사군요.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우리 아. 엄마가 당신밖에 모르시거든. 엄마의 당신 기분.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네. 거기 뭐 이기적이네요. 엄마한테 뭐더 받은 거또 있잖아요. 네. 좋은 목소리. 맞아. 긍정적인 생각. 네. 좋은 이빨.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선생님, 저 임플란트예요. 그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정말 감사한 거는 뭐 엄마는 일단 엄마니까 저의 울타리 모든 거죠. 그러나 딸로서는 정말 엄마한테 기댄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냥 이건 당연히 엄마가 해줘야 될 거. 예. 엄마 고생하는 거 엄마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그 집안 패가망신하고 완전히 문전 야반도주 야반도주였고, 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하고 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우리를 키우고 엄마는 일을 하시고 가게를 하셨어. 정말 10대에 12살부터 20살까지 제가 자립하기 전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때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겠어요. 오로지 긍정적인 정신 하나로 내가 나는 꿈이 있다. 성우가 될 것이다. 이거 하나로 제가 12살 때그 힘들고 식당에서 알바를 엄마가 하는 그 일하는 데서 딸이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이 자가 제가 그래서 키가 못 컸답니다. 그 어린 시절에 12살 때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초등학교를 쟁반 들고. 쟁반 들고 배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공사장에도 배달 갖다 주고. 그러니 한참 먹고 커야 될때 먹지 못하지. 일하지. 어떻게 키가 자랐겠어요? 엄마가 또 원래 작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기도는 아프지 않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오늘 요번에도 엄마한테 가서 그 얘기했어요. 엄마, 작년까지만 같이 살아. 작년까지만 같이 건강하게 삽시다. 이제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엄마는 나한테 그냥 울타리. 딸은 정말 애정의 관계. 남편? 아휴. 우리 유 기자님 방송 내가 맨날 보지만, 아휴. 늙어서 내다버리지도 못하고, 나이 드니까 고집은 세지고, 건강 나빠져서 허곤 날 병원 가야 되고, 이제 안 해준 밥 해줘야 되고, 와, 이거는 정말 평생 저희는 해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내 역할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걸 차치하고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주시고 엄마한테 물려받았고
감사하게 직장의 성으로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활동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우리 귀한 선물을 주셔서 정말 너 그동안 고생했다. 그래서 또 대통령상도 제가 수상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랬지? 또 우리 딸이 결혼한 지 6년 만에 쌍둥이 딸아들을 낳았답니다. 이거 뭐 패키지 로또당 맞은 건데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기도 힘든데? 아... 이거 다 쌍피? 예. 그래서 요즘은 주말에 네. 그 손주들 보는 재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서 이제 다 하고 손주들 보는 낙에 제가 이렇게 완전히 회복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답니다. 뭐 지금 살아계시긴 하지만 어머니와의 추억 가운데 아, 이 추억만큼은 정말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추억 있으실까요? 엄마하고는 추억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그 10대를 떨어져 있었다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렇죠. 늘 엄마는 저에게 걱정거리였어. 지금 생각해보면 늘 불쌍한 사람. 우리 엄마는 늘 힘들었던 사람. 그래도 지금까지 이기고 이렇게 저렇게 오래 사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그 엄마가 혼자서 세 명을 데리고 이 험난한 타지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죠. 그래도 이 어머니한테서 아까 목소리 건강 다 물려받으셨지만 선생님 힘드실 때 어머님이 해주셨던 위로의 말 이런 것도 있으셨을까요? 우리 엄마는 늘 너 잘한다야. 아 진짜?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 그 힘든 와중에서도 그냥 긍정적이라고 그랬잖아. 매사에 긍정적이야. 그래서 그 힘들었을 때 제가 중학교를 다니다가 등록금이 없어서 제대로 못 갔어요. 아, 진짜요? 엄마가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등록금을 못 해준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원망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늘 엄마를 원망했어. 엄마 왜 이것도 안 해줘? 저것도 안 해줘? 그런데 우리 엄마는 긍정적이셔가지고 지금 너 할 수 있어. 너 잘하잖아. 이거예요. 늘. 그러니까 그때는 와. 엄마가 철이 없나?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자존감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 이 딸한테 내가 어려워서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주고 제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숭의여고를 갔거든요. 오. 역사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면 그 딸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도 없어. 넌 잘하잖아. 건강하잖아. 이 말밖에 기억이 안 나. 와, 최고의 아빠인데? 와. 그래서 첫 번째 MBC 들어오고 나서 봉급을 타서 갖다 드렸는데 네. 몽땅 갖다 드렸는데 이제 봉급을 천천 모아서 개를 들었어요. 네네. 그때는 개가 많았잖아. 네네. 개를 딱 들었는데 네. 개를 탔잖아요. 네.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엄마 내 그 시집 갈 돈 모아놓은 거 어떻게 됐어? 이제 뭐 연애하고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없어. 엄마 짱. 당신 다 쓰신 거야. 근데 죄책감이 이만큼도 없으셔. 너 하잖아. 너 회사 다니잖아. 그냥 내가 필요해서 썼어. 끝. 어머님이 장수이기를 드디어 알았어요. 네. 이 생각 때문에 장수하신 거야. 98세가 됐는데 지금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에고이스트. 그러면서 늘 그런데 제 생각에 그게 은연중에 저한테 자존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엄마가 인정해 주지 않냐. 이걸로 버텨온 거예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우리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잘하잖아. 너 잘하잖아. 이것 때문에 이번에도 가니까 너 잘하잖아. 건강하게 살자. 이러시는 거예요. 와, 내가 그래서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요번에 엄마 졌다. 내가 그 힘들 때마다 내가 막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우리 엄마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들다가 맞아 엄마 나 잘하잖아. 해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낙심해. 이거였어요 제가.
어머님이 무심코 혹은 의도적이던 무시적 하셨던 말들이 자녀에게는 평생을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네. 그 똑같은, 근데 우리 엄마가 딴 거 안 해줬어도 어쨌든 모든 거 아까 얘기한 거 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다 물려주셨잖아요. 네네. 너 잘하잖아. 맞아요. 여러분 다 잘하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치매 걸려도 다 지금 현실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니까 힘내시고 저를 보고 사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증거시잖아요. 증거. 증거자료. 제가 아까 쭉 얘기했지만 정말 이 시간 여러 가지 역할 딸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성우로서 정말 많은 시련이 많았어요. 제가 조건이 키도 적지 뭐 인물도 그렇지 그러니까 드라마 하면서도 아는데 저는 한 가지 그 생각이 있었어요. 나 잘하잖아. 3,000명 모아놓고 제가 강의를 30년을 했는데 강의할 때마다 딱 가기 전에 잘할 수 있어. 잘하잖아. 그런 마음이 편안해져. 끝! 오. 거기서 실수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다 하고 나서 잘했잖아. 뭐 어떡하라고. 여러분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잘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선생님에게 엄마란 분을 딱 한 단어로 한다면? 뿌리죠. 뿌리. 뿌리. 뭐 우리는 뭐 그 뿌리가 없었으면 뭐 잎사귀 아무리 해도 뭐 건강해서 다 말라 죽었지. 뿌리가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었으니까 또 정신적으로 또 위로해 주니까 네. 그냥 잘하잖아.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요. 네. 자존감을 심어준 거 외에는 네. 그런데 그것이 저의 그냥 가장 큰 자양분이 된 거죠. 치매 엄마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시는 문제에 대해서 정보도 주셨고 무엇보다 딸로 엄마로 또 이제 할머니로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를 나눠서 저도 너무 마음이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승호 선생님과 제가 이 TV 시청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 잘하잖아. 박수.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엄마라고 더 오래 부를 걸 그랬어. 윤희병 이야기 김진태 지음. 당연하지.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히트한 코너가 있었는데 당연하지라는 코너였어요.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든 무조건 당연하지 라고 외쳐야 하는 매우 단순한 게임이었는데 매우 단순한 게임치고는 주말 예능을 싹쓸이 할 정도의 위협적인 시청률로 대박을 터뜨렸던 코너였어요. 수년 동안 시골에서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는데 노인을 모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균형 있는 식단도 중요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고 쉽게 부러지고 부러지면 노인에게 치명적인 유리접시 같은 고관절도 조심해야 하고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게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하지 라고 말을 해줘야 해요. 노인과 당연하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식사하실 때 밥을 자꾸 흘리실 테고 귀가 어두워서 크게 소리를 질러도 잘 못 알아들으실 테고 화장실에 가시기 전에 실수하시는 일도 다반사일 테죠. 누구나 노인이 되고 누구나 실수해요. 내가 꼬마 때 바지에 실수했을 때 엄마가 꼬마니까 당연하지 그랬듯이 노인이니까 당당하게 실수해야 해요. 누구나 노인을 모셔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어요. 그건 전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당연하지 라고 말해요. 당연한 건 당연한 거니까요.